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대학 인문융합 창업팀 역사식당 결과보고서, 역사식당 결과보고서 발표를 맡게 된 사학과 서동호입니다. 저희는 목차는 따로 없고요. 그냥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결성이 되었고, 어떤 식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식의 활동이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 그리고 다음에 이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작년에 있었던 인문대학에서 진로 취업 캠프라는 것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참여를 하면서 가장 재밌게 느꼈던 것은 바로 이제 인문대학 학생들의 현재 취업률, 그리고 현재 인문대학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기준 인문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은 53.5%에 불과합니다. 다른 단과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는 현 시점에서 인문대학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옆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2021년 기준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의 한 학과에 이제 취업자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이 학과에 이제 정보는 개인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보이시는 것과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학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좀 많은 취업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인문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는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제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제 전문 사서라는 것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어디에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출판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학과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푸른 역사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역사와 관련된 이제 글을 쓰는 이제 교수님들 혹은 작가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중간 매개체가 가장 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수도 베이징의 탄생이라는 콜로퀴움이었습니다. 이 수도 베이징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지금 현재 글을 쓰고 계시는 곳이 있는데요. 그 글을 쓰고 있는 과정의 전 단계인 이 콜로퀴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이때 얼마나 이 주제 전문 사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에디터라는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는 역사식당이라는 팀은 한번 그러면은 이런 출판과 관련된 직군으로 학생들이 갈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가 그리고 편집자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글을 더잘쓸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런 이제 사학과 혹은 인문대학의 학생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취업을 할수 있는지를 조금 탐구를 해봤는데요. 저희의 먼저 첫 번째 공통의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역사식당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중국의 고대 신화라는 책을 읽고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토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이것으로는 아무래도 학부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생들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명사특강이라는 것을 주최하여서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신 중국 고대사 전공을 하고 계신 이제 이성훈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또 한번 한 차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 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기획서를 작성을 한 다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인 인터뷰라는 것을 기획을 하여서 이제 사학과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인문대학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전공을 살린 사람들을 실제로 인터뷰하면서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사뿐만이 아니라 사학과 학생들이 잘 모르는 기록관리 전문 요원이라는 이제 직군과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잡지의 결과물은 보시는 것처럼 다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5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겉표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고대 신화를 다뤘기 때문에 중국의 고대 신화와 관련된 이제 벽화를 다뤘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목차인데, 저희가 목차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이 잡지에서는 뭐 동양, 서양, 한국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역사라면 아무거나 상관없다라는 형식의 이제 글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은 바로 ISSN 번호 발급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인문대 행정실하고 구두로 이제 진행 구두로 이제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게 ISSN 번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고유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사용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 ISSN 번호를 발급을 초점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잡지를 출판할 계획이고요. ISSN 번호를 발급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서동호니까 서동호라는 이름을 쳤을 때이 역사식당이라는 표지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